이번 주 현장을 찾아서에서는 장안면에 위치한 효진 오토테크를 다녀왔습니다. 현장을 노미나 리포터가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현장을 찾아서에서는 국내외 자동차 업체에서 그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이 있다고 해서 제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자, 어떠한 곳인지 궁금하시다고요?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장안면 독정리에 위치하고 있는 효진 오토테크는 지난 30여 년간 오직 자동차 산업의 설비 국산화를 위해 노력해온 곳입니다. 이를 위해 선진 기술 도입을 통한 기술 혁신과 끊임없는 연구개발로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효진 오토테크는 자동차를 만들기 위한 과정 중 검사구를 설비해주고 자동화 생산 라인을 구축해주는 기업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이 효진 오토테크가요, 어떠한 일을 하는 곳인지 궁금하거든요. 먼저 어떤 회사다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희 회사는 모든 자동차 차체를 그 프레스 제품을 하나하나 규격 검사를 하는 검구 기기를 만들고 대량 생산을 위해서 로봇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검사구라고 하면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하기 나름인데요. 이곳에서 설비된 검사구는 차체의 정밀한 부분까지 측정해야 하는 만큼 세밀한 부분을 검사할 수 있도록 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동차의 모체가 되는 형틀에 대한 정확한 치수와 모양을 검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사구는 효진 오토테크가 보유한 가장 대표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과정은요, 어떠한 단계인가요? 이거는 지금 맨 처음에 신차 개발이 딱 나왔을 때 판넬 전체적인 이게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지 최초의 검사하는 그 검사 장비입니다. 이걸로 해가지고 나중에 이거에서 품질 육성이 완료가 되면은 이게 그 다음부터 양산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돌아다니는 차로 완성이 돼서 나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근데 옆에 보면요, 굉장히 정교한 것 같아요. 이런 틈 하나하나가 좀 다 맞아야지 되는 건가요? 예, 그렇죠. 이게 전체가 지금 다 기계 가공이 딱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게 진짜 여기서 이게 지금 이제 3품새인데 이게 안 나오면은 전체적으로 차 윤곽이 안 나오기 때문에 품질 육성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국내에서 검사구를 설비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 못해 일본에서 설비된 검사구를 수입해 자동차를 생산했다고 합니다. 효진 오토테크는 이런 상황에서 국내에서는 최초로 자동차 제조 과정 중 검사구 설비를 개척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검사구 설비를 위해서는 선진 기술의 도입뿐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과 연구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와이어 커팅은 이러한 부분을 제작하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황동구리선을 이용해 검사구에 들어가는 철을 정밀한 작업을 통해 절단하는 것인데요. 가늘게 보이는 황동구리에 전기 자극을 줘 거기에서 발생하는 스파크의 열을 이용해 철을 절단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은 매우 세밀하고 정밀한 공정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자동차의 모양을 정확히 측정해야 하는 만큼 자동차에 대한 데이터 정보를 토대로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곳 측정실에서는 검사구의 각 부분이 정확한 수치에 맞게 만들어졌는지 측정하는 단계입니다. 측정을 통해 검사구 부품들의 오차가 발생했을 경우 수정 과정을 통해 정확한 검사구를 제작할 수 있게 됩니다. 효진 오토테크는 검사구 제작 과정에 있어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 국내 자동차 업계로부터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중국과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로부터 검사구 설비를 요청받을 만큼 활발한 수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검사구와 함께 또 하나의 대표적인 기술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자동화 생산 라인을 설비해주는 것인데요. 자동화 생산 라인은 차종에 따라 구축되는 방식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생산 라인을 설비하는 것은 자동화 생산 라인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이전에는 자동차의 각 부품이 조립되고 용접되는 각각의 과정을 사람이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로봇을 통한 자동화 생산 라인이 구축됨에 따라 뛰어난 성능을 지닌 제품을 대량으로 균일하게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퓨진 오토테크는 자동차 생산에 있어 국외 기술력에 의존했던 부분을 국내 기술을 통한 생산 방식을 만든 선구자 역할을 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조업체로서는 불모지와 같던 제조업 분야를 개척함으로써 국내외 자동차 업체로부터 기술력과 설비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꾸준한 성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술력을 통해 국가 기관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 분야의 눈부신 발전을 이룩해놓은 후진 오토테크. 우리의 기술력으로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할 수 있는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지금까지 현장을 찾아서였습니다.